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정태근 팀장님. 네. 자, 방금 전에 윤현미 팀장께서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중소형 철강주들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대형 철강사들의 악재 때문일 것 같은데 조금 올랐지 않습니까? 네.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? 일단은 뭐 너무나 당연히 있지만은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바닥 추가가 좀 제한되겠지만 반등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화면도 나오고 있지만 중성 철강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시장 현상을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은 어쨌든 지금 현재 포스코 이슈가 발생이 되고 있고 그리고 현대제철 파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이 대형 철강 그리고 중형 철강보다는 말 그대로 중소형 철강주가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때문에 뭐 중소형 철강주가 시세 쪽 시세가 나고 있는 중소형 철강주 쪽으로 너무나 당연히 접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중소형 철강주 강세 현상은 예전에 우크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이 되게 되면서 뭐 우리나라 도시가스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곡물 관련주, 사료주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어떤 현상과 동일시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물론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라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포스코가 생산하지를 못하게 되면은 그 타격이 우리나라 중소형주 중소형 철강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금강철강인지 문배철강 뭐 대동스틸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포스코에서 완제품을 받고 난 이후에 대리점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일단 포스코에 생산이 안 되게 되면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직접적인 수혜가 있다라기보다는 서대 말씀을 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뭐 사료 관련주인지 뭐 도시가스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던 것처럼 그런 어떤 맥락에서 좀 해석을 해서 접근을 하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포스코 사태가 좀 길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포스코는 3개월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정부에서 6개월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1년 정도 이상 길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뭐 제강 공정이라든지 그리고 이 제강 공정을 제외한 아변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대 속에서 뭐 제강 공정은 현재 복구가 완료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용광로인지 제한공정은 복구가 됐다는 얘기가 있지만 아변공정 같은 경우는 제 생각 외로 좀 피해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. 일단 물을 퍼내고 거기에 쌓이는 진흙을 이제 다 걷어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아변공정 같은 경우는 그 공정에 들어가는 배전반응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다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.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아변공정에 들어가는 모터라든지 공장 하나당 모터가 3,000개가 들어갑니다. 근데 아시겠지만 모터 같은 경우 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못 쓴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. 그렇게 본다면은 3,000개를 다 교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뭐 절반 정도 교체를 하게 된다면 1,500개 정도 아마 LS가 공급이 이게 원활하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한 공장이 3,000개 정도 모터가 들어가는데 공장이 40개가 있거든요. 그러면 12만 개 정도 모터가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다 돌아가진 대한 부분들 또 점검이 필요하고요. 그리고 이 아벤 공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롤러를 돌리는 이 역할을 하는 게 모터가 아니고 유압 실린더를 가지고 이 롤러를 돌립니다.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슬랩을 납작하게 만들어가지고 완제품을 만드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롤러를 돌리는 유압 실린더 같은 경우도 이게 제대로 돌아간지 어떤 점검이 필요하고 만약에 진흙이 들어가서 물이 들어가서 못 쓰게 된다. 그러면 또 교체가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간단치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3개월, 6개월보다는 좀 더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렇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 포항제철소가 만든 530만 톤의 열연이란지 후판을 대체할 수 있는 공장이 지금 현대제철밖에 없습니다. 현대제철이 열연과 후판을 470만 톤 정도 생산을 하기 때문에 포항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현대제철인데 현대제철까지 파업을 하게 되면 철강제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뭐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인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에 대해서 현재 뭐 중소형 철강주 강세를 보이고 있고 어쨌든 뭐 직접적인 앞으로 직접적인 수혜가 될지 안 될지 대한 부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철강제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서 시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세에 의한 어떤 단기 트레이딩 그런 관점에서 일단 먼저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소형 철강주는 강세를 보이겠지만은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분간 주가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중소형 철강주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말씀해 주셨고 대형 철강사 현대제철이나 포스코는 당분간은 시세 내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. 다음은 윤현민 팀장님. 자, 최근에 삼성의 ARM 인수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반도체 주의 분위기 전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? 예,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ARM 인수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특히 이제 다음 달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지금 이제 뭐 한국을 방문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ARM 관련된
M&A 와서 논리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추측성 기사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이제 삼성전자의 ALM 인수 관련돼서는 뭐 지난해부터 기사가 좀 꾸준히 나왔고요. 시장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뭐 3년 내에 의미 있는 M&A가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, 특히 이제 또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상당히 강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이해관계가 좀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. 특히 이제 ALM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 쪽에 좀 상당히 강점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도 설계가 좀 약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좋은 어떤 M&A로 평가가 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또 이제 시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삼성이 ALM을 인수하게 되면 뭐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뉴스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여기에 또 경쟁사인 어떤 애플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노림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다만 좀 매물에 좀 가격대가 좀 높게 형성돼 있는 부분은 좀 부담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50에서 70조 정도의 어떤 가격대가 좀 형성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삼성전자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좀 제가 볼 때는 좀 관건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다음 달 정도면 윤곽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이런 측면에서 뭐 삼성전자를 가지신 주주분들에게 상당히 힘든 지금 시간이 되고 있지만 어떤 이러한 좀 뉴스들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반도체에게도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어떤 좋은 모멘텀이 계속 쌓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반도체 섹터에 대한 어떤 관심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반도체 업계에 좋은 모멘텀이 점차 쌓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.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태근 팀장님. 네, 오늘 저는 대원화성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. IRA 때문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겠지만 2차 전지 소재 원료단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와 어떤 연관된 이슈만 있으면은 종목들이 좀 들썩이고 있는데 대원화성도 그런 맥락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정부가 IRA 대응을 하기 위해서 캐나다 방문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만났습니다. 우리나라 산업부와 그리고 캐나다 천연자원부가 만나서 업무 협약에 서명식을 가졌습니다. 여기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참석을 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캐나다 광물업체 세 곳과 MOU를 체결하게 되면서 이 전구체 원료가 되는 코발트를 공급받기로 했고요. 그리고 양극재 원료가 되는 또 리튬을 공급받기로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2025년부터 이제 공급을 받을 예정인데 이 광물들을 받게 된다라면은 LG화학 쪽으로 보내져서 전구체를 만드는데 아마 사용되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캐나다 같은 경우는 리튬이 53만 톤, 니켈이 280만 톤, 그리고 코발트가 22만 톤 정도 매장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공급을 받게 된다라면 또 중국의 대체가 되고요.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남미 쪽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칠레라든지 아르헨티나, 볼리비아 쪽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데 칠레가 또 이제 정부에서 얘기가 좀 많습니다. 거기도 조금 자원을 해외 좀 유출하지 않으려는 그런 흐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 중국의 대체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뭐 리튬이라든지 니켈 같은 배터리 소재의 어떤 공급 계약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안정적으로 2차전지 소재 원료를 받으시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호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대원화성은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 이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캐나다 그 몰리브된 광개발권 지분을 21% 정도 갖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캐나다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관련주로 일단 묶여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고요.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는 3,325원인데 제가 생각했던 밴드에 들어와 있습니다. 3,300원에 서 3,450원 매수 한번 해보시고요. 목표가는 4,100원, 손절가는 3,2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대원화성 관심주로 알아봤고요. 다음은 윤현민 팀장님. 예, 저는 이제 신성 ENG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린룸 공조 시스템 드라이브룸을 좀 제조한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특히 2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습니다. 특히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1,761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지금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지금 77% 증가를 했고요.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02억을 좀 기록을 하면서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최근에 뭐 반도체에 관련된 뭐 분명히 좀 어떤 매수는 상당히 좋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적과 관련돼서는 여전히 견고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인도네시아 뭐 드라이룸이라든지 말레이시아 동박 공장 매출 같은 경우는 변함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회사가 좀 최근에 보면 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면서 추가적으로 매출이 잡히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클린 환경 사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마 태양광으로도 대표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상반기 수주가 한 2,600억 정도 되고요. 이제 올해까지 누적 수주가 5,000억을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
제가 볼 땐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태양광의 어떤 그런 모멘텀도 갖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보도록 하겠고요. 일단은 뭐 지금도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목표가는 2,700원, 손절가는 2,000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.